안녕하세요, 케인플루언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를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지난주에 업앤다운 시즌3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을 일일 멘토로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Did you watch Up and Down episode number 3? It contains very important information about vlogs, especially a daily log. So if there are any K-influencers who didn't get to watch this video, check it out after this video. 혹시 지난화를 보시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누구인지 아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번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샬롬! 저는 허니일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원입니다. 네, 저는 브이로그 촬영을 하고 있고요. 밝고 재밌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세라예요. And I operate the YouTube channel Aussie Ajima. I'm also an active 2022 K-influencer and I'm just really excited to be abl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show wonderful content with an awesome creator. 아, 감사합니다. 업앤다운 시즌3에서는 각 콘텐츠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또 여러분의 동료 캐플이 함께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촬영, 편집, 하이라이트, 썸네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과 세라도 K-인플루언서라면 오래 진행되었던 미션들을 수행했겠네요. 혹시 그럼 미션 영상을 만드실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니면 또 미션 영상에 대한 구독자들의 좀 기억에 남는 반응 같은 게 있었을까요? I find all of my missions fun, but probably one of the funnest was an interview with Stephen. Stephen owns a lot of Korean restaurants in Adelaide, South Australia,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him. So we had half an hour to do that, and it was a lot of fun just finding out a little bit more about Stephen and his company, and also doing my little YouTube short of Taemin. And with Hangul Day coming up, I also did a video of King Sejong as well. And Hangul Day coming up, that was a lot of fun to do as well. 그럼 이제 캐플 영상을 만나봐야겠죠? Just a moment. Before you do that, you should explain to everyone what Up and Down actually is. 아, 그러네요. 각 에피소드마다 정해진 주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영상 중 총 5편을 선정하여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영상에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업팻말을,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다운팻말을 넣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더 훌륭한 인플루언서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는 것이니까 모두 유익한 정보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ow let's get to the topic of today's episode. That is vlog, especially event vlog. 하이라이트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분의 채널 배너를 보자면 배너가 좀 더 인물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물이 이렇게 작게 나와가지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인물 좀 더 키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영상을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때마다 적절한 효과음과 BGM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참고 영상을 보여준 것도 몰입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또 다양한 스팟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소개해줘서 제가 마치 현장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정직한 구도에서 멈춘 상태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이로그 느낌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서 다운을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specially with a vlog, they should be vivid and lively. It would be really great to refer to the points that you just mentioned. 두 번째 K-인플루언서 분의 채널은 좀 더 배너와 재생 목록 등 유튜브의 채널 구성 요소들을 더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안녕. 이분은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기서 노래방을 때린다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 한국어의 현실 업이랄까요? 곧바로 실제 영상을 또 이후에 또 보여준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업을 드리겠습니다. I'd really love to be able to speak Korean practically just like her. You can do it. 이 부분에서는 다운을 드릴게요. 노래방 영상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는 원래 BGM이 빠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 전환은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의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아서 저도 많이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채널을 보니까 재생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동영상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 목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소개할 만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로 인트로 영상을 만든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춤을 연습하면서 어떤 걸 포인트로 연습을 하고 있는지를 자막으로 안내해 주니까 조금 더 영상에 몰입도 되고 이 영상에 대한 뭔가 더 앞으로의 궁금함들 이런 것들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상 촬영이랑 편집은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의 고민이 조회수가 들인 노력과 영상의 퀄리티 비해 좀 덜 나온다라는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촬영이나 편집을 너무 잘하셨는데 조회수가 그에 비해 좀 덜 나올 때는 분명히 어떤 썸네일과 제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다운을 들고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썸네일이나 제목을 만드실 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키워드나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면은 아마 그런 고민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Wow, this video was really, really fun. It kept me engaged and I could not stop looking at the screen. 네, 그럼 네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분은 썸네일과 채널 배너의 색에 통일감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은 우선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한 스팟들을 소개한 점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도 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의 사우나를 소개할 때 단순히 촬영 스케치 모음으로 가기보다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말과 함께 설명을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뭔가 말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면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더 영상이 다채롭고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볼 만한 재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부분은 모두들 참고하면 좋은 부분이니까 다운을 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빨리 감기 아니면 또 단순 영상 이어붙이기 형식은 보는 이로 하여금 꽤나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구성할 때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the composition is really, really important in videos as well. I'm going to put that into consideration for my next videos. 벌써 마지막 영상이네요. 이분은 채널 커뮤니티를 좀 더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자체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채널 운영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영상을 올릴 계획인지 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운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 후에 다시 발화하는 장면에서는 처음 씬과 좀 다르게 구도를 좀 다른 배경에서 잡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화면 구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상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표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페스티벌의 모습들을 계속 촬영하는 게 들고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장면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주신 게 너무 생동감 있게 그 현장에 참여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의 시상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편집적인 요소가 많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이 영상을 왜 넣었는지에 대한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video was the best. I could feel the presence very vividly.
All UK influencers are amazing.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더 멋진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말이니까요.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더 좋은 영상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출해주신 모든 캐플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많은 이 다운 팻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다고 해서 마음 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 훌륭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들었던 것 뿐이니까요. 마음 상하시지 말고 기분 좋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세라와 함께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는데요. 세라는 어땠나요? It was awesome. The tips and hints to be able to create a YouTube video and just the encouragement that it gives people to be able to improve is amazing. I feel very blessed. Thank you. 네, 저도 오늘 이렇게 2022K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의 또 영상을 보고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 정말 세라를 포함한 모든 K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더욱 멋지고 훌륭한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e time has come to end episode 4 of Up and Down with the theme today of Event Log. 앞으로 매주 목요일 Up and Down 시즌 3 에피소드가 순차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K-Influencers, you've got this. Bye! Bye.